일렉트릭 제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기 기능사 2회차의 세 번째 시험일이었죠. 6월 23일에 출제되었던 컨베이어 정역회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자동운동 나왔고, 둘째 날 컨베이어 정역 나왔고, 셋째 날에도 컨베이어 정역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컨베이어 정역회로 6월 22일 날 나왔던 개전기 숫자는 동일하겠네요. 한번 볼까요? 1호시장 하나 나오고, 타이머, 당연히 타이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번호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타이머 1, 타이머 2로 번호가 서로 달라가지고 제어판 작업하실 때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작업하셨다면은 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8핀 릴레이 두 개 이렇게 있고 MC1과 MC2 이렇게 배치됐고, 그 다음에 MCB와 EF 이렇게 컨베이어 전역회로에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22일 출제되었던 개전기들 숫자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배관 배치도 보겠습니다. 자, 배관 배치도는 굳이 제가 복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 배관들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배관의 위치는 바뀌기 때문에 이 배관 배치도 있어서는 문제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어용 기구들이 뭐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PB0, PB1, PB2 해가지고 푸시버튼 3개 나왔고, PB0는 녹색 버튼, 그리고 PB1과 PB2는 적색 버튼으로 나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컨베이어에서는 WL이 빠지고 RL과 GL, YL이 램프, PL 총 3개가 나왔고,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가 이렇게 2개 나왔고, 그리고 플래시블 배관과 PE 배관이 거꾸로 해서 나왔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배관 작업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회로도 보겠습니다. 자, 전날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그런 회로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단지 위치만 변경했는데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혹해하시고 어려워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MCB 보겠습니다. 인입선 1, 2, 3, 나오는 인출선 4, 5, 6 동일하고요. EOCR과 MC에 대한 주 회로 접점은 위아래 전날과 똑같습니다. EOCR이 위에 있고 MC1과 MC2의 주 회로 라인이 밑에 있는 형식으로 동일하게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로 동일하게 주회로 라인 접점 넘버링 되어 있고, 여기서도 신경 써야 될 거는 정역회로, 이게 컨베이어 정역회로니까 MC2에서 청색이 빠져가지고 MC1에 9번으로 가고, MC2의 9번에서 흑색이 빠져가지고 MC1에 7번으로 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신경 쓰셔가지고 작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EF 1번, 2번, 3번, 4번이고, 조금 더 신경 쓰면은 R과 T상 쓰였고, 반절 E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주회로 라인, 오른쪽은 제어회로 라인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전원부 라인 쭉 하겠습니다. EOCR 6번, 12번, YL 램프니까 1, 2, T1, 2, 7, X1, 2, 7, MC, 6번, 12번, GL, 1, 2, T2, 2, 7, X, 2, 7, MC, 6번, 12번, RL, 1,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 바로 이 EOCR 접점이 전날에는 위에 있었는데, 그리고 위엔 형태로 조금 특이한 모양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왔죠? 밑에 있는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10번 공통 B접점, 4번 A접점, 5번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작업하실 때 이 YL 2번과 EOCR의 이 5번을 향하는 이 선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 회로도에서도 이 미세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작업하시다가도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버튼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컨베이어 전역회로 오니까 버튼은 3개 나오죠. 그리고 PB0 녹색, PB12 적색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PB0 녹색 B접점 1, 2번 A접점 PB1, A접점 3, 4번 PB2, A접점 3, 4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T1, T2 이것도 전날과 별 차이 없이 출제가 되었고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T1의 A접점 순시니까 1번, 3번 A접점 T2의 A접점 8번, 6번 T2의 A접점 1번, 3번 T1의 A접점 8번, 6번으로 T1, T2 접점 넘버링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X접점 X1과 X2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둘 다 B접점이니까 8번, 5번 왼쪽 쓸게요. 8번,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MC1과 MC2 접점들도 전날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MC2, MC1, MC1, MC2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버링 MC1 A접점 4번, 10번 MC2 B접점 5번, 11번 MC는 공통점 없이 A는 4번, 10번 B는 5번, 11번이니까 A접점 4번, 10번 B접점 5번, 11번 자 그럼 여기서 또 신경 쓸 건 뭐죠? 당연히 리미트 스위치죠.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를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죠. 여기 B접점이니까 1, 2번이고 여기 A접점이 3, 4번. 여기 1, 2번, 여기 3, 4번. 자, 이날 감독관이 수험자 유의사항 때 4P 단자대에 요렇게 요렇게 작업하십시오 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AABB로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AABB는 뭐예요? A접점은 3번, 4번, 그리고 B접점 1, 2번이겠죠. 그리고 상은 단자대에서 상 뽑는 거 있죠. 단자대에서 선 뽑는 거 여기랑 여기를 뽑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걸 지킬 필요가 있나요? 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감독관이 이렇게 요구를 하였으면 그 요구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AB라고 했어요. 그럼 넘버링 어떻게 해요? 여기 3, 4번이고 여기 1, 2번이고 뽑는 선은 감독관이 내 선 다 뽑아달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선 다 뽑으면 돼요. 감독관이 원하는 대로 기능사라는 시험은 감독관이 원하는 형식으로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저렇게 배웠는데 라고 하실 필요 없이 감독관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도면 같은 경우는 공통을 잡을래야 공통을 잡을 수가 없는 도면입니다. 그렇죠? 왜냐? 공통선 법칙 기억나세요?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은 따로따로 뽑아야 돼요. 그 따로따로 뽑는 것을 리미트 스위치에서 제시해줘요. 감독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 제시해준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전날과 차이가 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차이가 있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2일날 나왔던 도면에서는 이 리미트 스위치랑 T1 이 순시 접점이 위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 PB1, 뭐 MC1, 이 T2 같은 이 접점들은 밑에 위치된 형태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위치를 위아래를 변경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 컨베이어 전역회로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나왔던 도면들은 이 기본 틀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이 도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위치만 변경되는 식으로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해하시고 어려워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도면들 그리고 어떤 함정들의 유형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컨베이어 전역 처리에 대해서 이런 이런 주의할 점들, 이런 이런 알아야 할 점들을 공부하고 갔다면은 이번 시험, 이날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3일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무척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회차 때 조금 다음 회차는 그래도 좀 더 쉬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좀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보,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일렉트릭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